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추억을 꺼내드리는 채널 투스타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낮에 구독자분을 만났습니다. 구독자분을 어쩌다가 만났냐? 여러 미니카 커뮤니티에 이건 투스타님에게 전달할 미니카라는 글이 몇 개가 올라왔어요. 제가 근데 지금 커뮤니티 활동을 제가 웬만하면은 댓글도 안 달고 활동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. 혹시나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나 여러 카페, 그런데 일부러 제가 활동을 안 해요.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는데, 그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투스타님에게 전달해드릴 뭐 그런 글이 올라오길래 제가 댓글을 달았죠. 예? 이렇게.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택이 돼가지고 연락이 오셨는데, 저를 위해서 직접 도색하신 카울이랑 미니카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길래, 또 같은 부산이고 또 타지에서 부산까지 와가지고 대학생활을 하시는 대학생이시라길래 제가 오늘 낮에 만나고 왔습니다. 그래서 그 선물해주시는 물건도 받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, 일단 여기서 잠깐만, 딴 얘기로 잠깐만 셀게요. 제가 바로 전에 올린 영상에서 어떤 구독자분께서 투스타님 얼굴 공개하시면 구독자 떡상하실 것 같다 해가지고 얼굴 공개를 잠시나마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데, 일단 저는 나이 공개를 할게요. 32살입니다. 88년생이고요. 오늘 만난 구독자분은 20살이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딱 이렇게 처음 만나자마자 동공이 되게 흔들렸어요. 저의 얼굴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보고 동공이 되게 흔들리는 걸 제가 캐치를 하고, 유튜브 영상의 목소리랑 얼굴이랑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되시나 봐요.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제가 실제 목소리가 엄청 낮아요. 아우, 구독자분이시구나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영상을 안 찍을 때는 그런 목소리로 이제 나긋나긋하게 약간 말하는 스타일인데, 제 외형과 평상시 목소리를 듣고 좀 많이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리고 제가 하필 또 요즘에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. 수염 기른 지 일주일 조금 안 됐는데, 그리고 수염이 나 있으니까 털보 상태입니다. 아무튼 그 상태라가지고 수염 기른 거 빼면은 지금 생각하시는 거에 마이너스 3살 정도 하시면 딱 제 나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, 구독자분께서 37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. 40으로 보인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오늘 약간 충격을 받아서 앞으로 얼굴 공개 없을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지금 유튜브 시간 좀 채워보려고 이것저것 딴소리 좀 했고요. 이제 구독자분께서 선물해주신 미니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두 대 선물 받았거든요. 한 대 먼저 보여드릴게요. I wanna see the light. 미니카를 선물 받았습니다. 이 미니카는 모델은 쿠마몬이 여기 타고 있어요. 자세히 보시면 쿠마몬이 탄 시룰프 모델이고요. 쿠마몬 버전, 그 버전이 제가 알기로 검정색으로 다 되어 있을 건데, 이렇게 직접 투스타 로고 색깔 파란색이 아니라 파란색과 빨간색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완전 투스타 리미티드 에디션 미니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 미니카 같은 경우에 특징은 여기 웨더링이 표현되어 있어요. 실제 차처럼 여기 보시면은 약간 데미지 입은, 여기 녹 쓴 그런 느낌이네요. 카울에 녹이 쓴 그런 느낌을 조금 주신 것 같은데, 너무 예쁩니다. 너무 예쁘고, 오늘 또 만나가지고 제가 여러가지 도색 팁을 얻고 왔어요. 그러니까 저도 도색에 조금 더 신경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샷시는 MA샷이고요. MA샷이고,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휠이 아닐 건데 빨간색 파란색 맞추신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,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얘기하신 게 실제 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, 차를 딱 봤을 때 여기 속이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. 실제 차 같은 경우에 그림자가 껴가지고 그렇다거나, 그래서 그런 것까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또 속에는 다 칠했다고 합니다. 정성이 정말 대단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이게 또 그건가 보네요. 검정색이 아니라 클리어 버전인가 보네요. 유리를 보니까 클리어네. 이렇게만 딱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멋있게 나온 미니카 같은데, 일반 이 미니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. 네, 엄청 다르죠? 이렇게 이런 스티커는 이제 쿠마몬에 들어있는 스티커가 아니라 타미야에서 별매로 팔고 있는 스티커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티커까지 다 작업하셨다고 하고요. 감사드립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,
브리스틸은 안 하셨네. 제가 이거 물어봤습니다. 이거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는데 트랙 주행하다가 까지면 어떡하냐, 트랙 주행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우 괜찮습니다 막 굴려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언젠가는 선물 받은 미니카로 기본 킷 대회도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미니카였고요. 네, 두 번째 미니카. 미니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. 페스타준 모델이고요. 이거 페스타준 기본 모델 같은데 아 이거 타이어랑 휠까지 이렇게 다 바꾸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. 이것도 샷시는 MA샷이고요. 스피드 빠르겠네요. 엄청 더 빨라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?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 전부 마스킹 해가지고 도색을 다 하셨다고 하고요. 마스킹도 정말 잘하셨네. 이것도 제 그 색깔인 빨간색 파란색을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스티커는 제가 이 데칼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어요. 이 스티커는 제작하신 건가요?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습식 데칼이고 프리덤 건담의 건담이라는, 제가 건담은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프리덤 건담이라는 그쪽에 쓰는 데칼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 있는 대장님한테 해서 조금 자유롭게 즐기시라고 프리덤 건담의 데칼을 붙이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 생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속에도 또 검정색으로 실제 차처럼 느낌 내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또 다 따로 도색을 하셨고요. 여기 A파츠 같은 경우에도 도색을 하셨네요. 여기도 파란색으로 도색을 하셨어요. 메탈릭 블루인가? 아, 너무 예쁘게 잘 됐네요. 와, 파란색에다가 또 여기 위에는 또 검정색으로 또 도색을 따로 하셨네요. 여기 여기 와 이런 거 봐봐. 디테일 보세요, 디테일. 여기 보이시죠? 별 두 개. 네, 타미야 마크긴 한데 별 두 개 이거 그냥 투스타라고 생각할게요. 그리고 여기는 또 크롬으로 이렇게 느낌 내주셨고 크롬 밑에는 또 검정색으로 또 이렇게 층을 내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. 와 이거 디테일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디테일하시네요. 저같이 섬세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작업 하기 힘들 것 같아요. 네, 저도 빨리 그 도색 실력을 길러가지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은 부끄러워가지고 선물까지는 못해드리는데 이렇게 정성 들인 제품을 받아보니까 저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. 어쨌든 오늘 이렇게 두 대 선물 받았고요.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. 주행해도 된다고. 주행을 해도 된다니까 오늘 이 두 대 주행 영상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마무리하고요. 오늘 정말로 구독자분과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얼굴 보면서 이렇게 선물 받아본 거는 처음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앞으로는 얼굴 공개를 안 하게 되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죠. 그럼 지금까지 투스타였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. 빠이빠이.